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FA의 공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단 쪽이야. 오, 네요. 반응하기 힘든 위치거든요, 서로. 아, 제대로 맞았어요. 커브볼. 자, 나왔습니다. 아, 거의 오른쪽 눈 앞에서 터졌거든요, 커브볼이. 어, 진짜 오래가는 진짜 느낌이었어요. 저거는 진짜 눈, 실명 대 실명. 그러니까 안구 앞에서 터졌어요. 저 정도면은 사진 촬영 기자 조명 잘못 터뜨린 것보다 더 심해요, 진짜. 꼼꼼한 게 지크 선수가 센스 있게 장벽을 투자해서 안쪽에 혹시나 사이트에 있는 것까지 확인해줬고요. 네, 자, B 사이트 너무나 수월하게 뚫어냈습니다. 일단은 들어가기 위해서 좀 각을 엿보고 있긴 한데 인원수의 네?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징크스도 내려왔고요. 굳이 뭐 키를 주지 말자. 그래서 빠진 인원들 정리하려고 지금 도는 것 같거든요. 네. 어, 이번엔 징크스가 세이지를 하네요. 자, 그리고 남은 인원까지 잡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예. 그냥 무난하게 빼고 뭐 매드도 이렇게 뭐 달려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 킬을 한 번 더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라키아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 근데 지금 FA 중... 아, 하지만 근데 이번에도 잘 터뜨리긴 했는데 한 번 더 써야죠,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페인트 딱까지. 안 돼요. 손에 든 채로 죽었어요. 자, 그런데 못했습니다. 낚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 뒤터졌네요. 네. 어, 근데 이거 하나 더 있거든요. 아, 한 발밖에 없어요. 아! 한 발밖에 없으면 두 발밖에 못 썼는데. 쇼티는 한 발로는 조금. 저 화살 그대로 둘 수도 없고 그래도. 그렇죠. 가서 칼을 던질 수도 없고 저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근데 총기는 먹었고요. 자, 인파가 혼자 남아있긴 한데 그냥 총 먹고 뒤로 빼는 판단을 보여줄 것 같긴 한데. 그쵸, 이거 지금 1대3 클러치 설마 노려보나요? 가나요? 어, 이거라도 일단은 떨어뜨려 놓겠다라는 커브볼 넣고. 어, 왜? 아, 이거 그거 아, 먹었습니다.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총을 준 적 없다. 이러면 사이퍼 없다는 건데. 전진 나왔는데 잠깐만요. 피닉스 아, 기다리고 있어요. 줌바 하나 더? 벽을 가리고? 짧게? 일단 먹었습니다. 센스 플레이. 침착해요. 잘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앙 쪽에 흘렸네요. 이유가 빔 N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중앙 같이 쳐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빗살트 뚫어내고 설치까지 이어집니다. A쪽에 이제 한 명 있고. 자, 이렇게 중앙 장악을 함으로써 매드팀은 백업이 늘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사이퍼와 레이즈는 이제서야지 도착하고 있습니다. 인원 차이는 3대2. 줌바가 보고 있죠. 나오면 아, 그대로 헤드. 아, 네. 이러면은 역습도 준비가 됐습니다. 예. 들어가서 총기를 주는 것보다는 어쨌든 하나라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A사이트에서 더 또 야무지게 챙겨왔어요.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아,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정말? 네. 네, 그런 걸 정말 빼놓지 않고 보시는군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3대0까지도 벌어지겠고 매드도 이번에 크레드를 꽤 많이 썼거든요. 다 이제 라이플 구매를 했었는데. 자, 중요했다. 3라운드에 패배를 하게 되면 쓰고 일단 들어갑니다. 자, 다스이는 한꺼번에 들어가고 언더이브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헤리! 징크스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위치 알고 있어요. 아, 이거 핸드폰 중독 위험해요. 이게 중요할 때 저렇게 핸드폰 들면 안 돼요. 라키아가 끊어내면서 자, 그래도 한 명을 잡아냈거든요. 네. 자, 그리고 기다리는 거 줌바 아, 여기 찌롱 피해망상은 그냥 장막 피해망상 그냥 지나갑니다. 예측을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내려가게 되면 무조건 꽂히고 이거든요. 그냥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순간 벌집 돼요. 시선 끌어주고 이러면은 숏라인에서 그쵸. 어? 어? 월샷 이거 지금 머리 맞은 거거든요? 위험하죠. 자, 못 나가게 막기만 해도 아 그냥 나와서 라키아가 머리만 그대로 거들려줬습니다. 이대로 마무리 4대0까지 벌어집 사이드 노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세이지 올라갈까요? 올라갔어요. 세이지 올라갔어요 위로. 자, 중반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체력 많이 없는데요. 그리고 뒤로 금세시켜 뚫어내면서 이미 징크스가 시작라인드라. 그쵸, 이런 식으로 시야를 장악해주면은 뒤가 좀 허전하긴 해도 이거 봐줄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대신에 덫을 깔아놨거든요. 아, 위치 봤어요. 브리핑 됐습니다 이거. 아, 그렇죠. 시야 확보 중. 한 번은 걸리지 두 번은 안 걸린다. 찾았어. 잡아냈고요. 네, 이러면 FA 3명 남아있습니다. 자, 수적 위를 이용해야죠. 매드 버즈가 라키아 끊어내는 성공을 했었고 뒤쪽 라인까지 킬이 이어집니다. 드디어 가져오나요? 혼자 남은 줌바. 와! 야,
야 이번 라운드까지 졌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한 명 잘리고 이번 라운드 승리를 챙겨 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이번 라운드 졌으면 사실상 6라운드까지 다이렉트로 그냥 다 주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안 가져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여유. 이거 아 약간 아 예. 두 번째 흔들렸어요 조금. 데미지 꽤 들어갔어요 그래도. 라키아가 지금 먼저 하이퍼리를 잡아냈어요. 와 이거 뭔가. 아니 이거 지금 눈치로 쏜 건가요? 눈치로? 기분 너무 좋은데요 저러면. 세 번째 눈이 따로 있나요? 보통 이제 뭐 두 분 해설이 저렇게 되면 그냥 예측으로 무조건 때리고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이번에 성공하는 거 처음 봅니다 대회에서. 네 이게 정확히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쏘면 정확히 그래도 잡아냈거든요? 에스더가 버즈를 끊어냈어요. 이러면은 뭐 사실 상황이 다시 역전됐죠. FA 그렇죠. 쪽으로 미드 장악 또 들어가고 미드 계속 진입하다 보니까 신경절정을 설치해놨어요. 아 이런 삐 바로 가죠. 그렇죠. 멈출 필요가 없거든요.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임파 당황했어요. 임파 당황했어요. 몰입돼 있는 상황에서 야 그래도 임파가 한번 지켜냈습니다. 에스더 끊어냈는데 성공을 했었고 타이밍이 손가락 튕기자마자 죽었습니다. 본인이 타노스처럼 튕겨봤지만 그 절반은 저였네요. 네. 자 이러면 사이트 두 명인 거 체크가 됐고요. 해리 선수 보여주나요? 근데 사냥꾼의 분노가 있어서 더스로 한쪽 가리고 한쪽 밀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2대1 세이브 보여줄 수 있을지. 아 장전 휘말립니다. 아 불안해 망토 나올까봐. 휘말려요. 근데 더블 픽. 이게 더블 피킹도 진짜 센스 있는 게 혹시나 연속으로 뚫릴까봐 시간차로 조금씩 벌어서 나왔어요. 그렇죠. 살짝 네, 살짝씩 쏟아놓고 B 사이트만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에스더가? 에스더? 잠시만요. 혼자 A 뚫어요. 혼자 A 뚫어요. 그냥 과감하게 들어갔는데 인파가 마무리. 하지만 제타가 또 전진해서 오퍼를 끝냈습니다. 이거 너무 큰데요? 혼자 들어온 거? 에스더? 이거 안 들킵니다. 지금 A 먹었다는 얘기 나왔죠? 네. 시간도 꽤 있어요. 50초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돌릴 자. 여유도 있고. 근데 숏을 보던 레이즈를 잘랐거든요? 이거 에스더 크게 돌면요? 뒤에 소바? 하이퍼리얼 되겠죠? 버즈는 예측 안 될 것 같고요. 오 예. 보였어요 보였어요. 자 이러면 한 명 어디인지 알죠? 위치 에스더! 아, 와. 없어요 컵을 던져봤는데 한 번 더 깁스키 와 맞았어요. 근데 스킬 많았어요. 예. 아 머리에 잠시만요! 폭발팩 머리에 붙었는데 방금 전에? 데미지 장치까지 사용은 안 됐습니다. 하이퍼리얼 혼자 대기 중. 아오 원탭 좋아요 해리. 네 언더헤븐 쪽에서 중발을 끊어냈습니다. 오 위험했어요. 와. 이거 와우 진짜 위험했어요. 잡힐 그리고 뻔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충격 화살을 잡지 않았나요? 잡았죠. 네, 네. 킬까지 이어졌고 로그 떴죠. 장난 끝이야. 역습이 있어요. 해븐 쪽 대기 중. 자 일단 역습은 막아냈고 자 엔트리를 세우고 버츠까지. 와 두 소지 게임 너무 잘하는데요. 야 해븐을 완벽하게 틀어 막았습니다. 자 그 사이에 세이지 노우맨 1대1 대결이 있었고요. 네 두나 구슬까지 깔아놓으면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자 이런 빠질 때 아 하이퍼리얼도 같이 빠졌군요. 오퍼를 들고 있어서 아끼는 선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7대1까지 벌어집니다. 준바 아 예 예, 위치만 파고 하지만 그동안 라키아가 또... 미드가 다 뚫렸어요. 예, 예 잘라내면서 미드 쪽 진입을 보여주고 그리고 있죠.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 보트 창고 확인했고 흔들리죠? 그렇죠. B 흔들려요. B 흔들려요. 아 이거는 인파 입장에서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러고 세이지를 럴킹으로 남겨놨어요. 그림자 습격으로 보트 창고 들어 찔러주고 오 이걸? 반응 좋았습니다. 네 돌아오고 있죠. 자 이러면 쪽에서도 사람이 있습니다. 데미 장식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끊어내면서 간다면 좀 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라키아가 대기 중. 자 이거는 제타가 해리는 끝냈고요. 혼자 남아있습니다. 이러면 잠시만요. 이러면 신도가 봐야 될 게 원 캠 위치도 잘 설치가 됐고 스파이크까지 이어집니다. 이러면 징크스. 와인방에서의 대기 인원 남고 언더헤븐의 두 명 배치. 그쵸 정석이죠. 그렇죠. 또 정석을 좋아하는 팀이거든요. 네 숨막혀요 이거는. 해븐 쪽에서 드론으로 일단 보긴 보고 있긴 한데 아 들어가기 많이 어렵긴 합니다. 오퍼도 있고요. 아 이게 들어가는 도중에 체력이 다 깎였어요. 33 남아있는 상태. 제타가 하이퍼리얼 잡아내는 모습이고요. 아 하지만 팬텀이었어요. 야 이거 뭐 차례대로 계속해서
추가 킬 이어집니다. FA 혼자 남아있는 인파 남은 체력 2 단 2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잡아내나요? 오! 야, 한 명이라도 일단 잡아내긴 냈습니다만 스코어가 너무 체력 회복 중이고 빗사이트 뚫렸습니다. 설치 끝났고 어떻게 진입할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매드 드론으로 치칼려 했지만 연막이 뒤집혔어요. 제타 이거 맞나요? 오! 오! 아 너무 걸고 페리가 잡혔습니다. 야 이거 제타 두 명째 자 궁극기 들어가야죠. 데미장식 들어가야죠. 그렇죠. 데미장식 이번에 쓸만하지 않나요? 인파가 잘라내고 직면에서 안 써도? 안 써도? 커버볼. 안 써도? 불길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인파 그렇죠? 최대한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렇게 있습니다. 되나요? 아! 스코어가 있었어요! 유명제! 갑니다! 데미장식! 자 위치 봤어요. 이번에 잡아냈습니다. 징크스 잡았지만 이후에 오! 자 줌버! 약간의 미스? 네! 아! 자 근데 이 모습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도 꽤 오랫동안 버티고 있긴 한데요. 매드 남은 시간이 이제 12초입니다. 가디언 진짜 오랜만에 봐요. 아! 에스더가 시간이 없거든요.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설치는 어려워 보이고요. 킬은? 네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네요. 2점 전반전에서 2점까지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매드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 네, 그래 충격화살 일단 데미지는 안 들어왔어요. 예 아 충격화살이었군요. 커버볼? 어! 아 살짝 짧았습니다. 자 이러면 흔들고 네 야 인파 일어나나요? 네 지금 잡았고 제타까지 야, 좋아요. 해리 다 잡았습니다. 그렇죠. 매드팀은 세이즈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력이 좋거든요. 예, 두 명 남아있는 FA. 자, 뒤쪽에서 라키아가 두 명까지 끊어냈지만 여기까지네요. 자, 네, 라키아가 초탄 에임 서칭만 잘 됐으면 조금 아쉬웠는데 진짜 심장하게 쏘네요. 타이밍이라서 설마 선수들이 저처럼 뭐 스킨 때문에 스팀을 사진 않았을 거고. 그렇죠. 네, 이게 네? 라키아가 잘랐습니다. 오히려 피망상. 예, 자, 과감하게 앞쪽까지 하나 더 끊어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버즈. 이후 상황 버즈가 세 명째. 아 이번에 2코 라운드인데 아 그래도 가져왔네요. 예, 그래, 어우 다행이네요. 아우 순간 예. 다 잘리는 줄 알았어요. 3명까지 끊어냈습니다. 그래도 3명 데려갔어요. 자 이러면은 와 노련한데요? 잘하네요 진짜. 이거 한두 번 막아본 솜씨가 아니에요 길막을. 예. 당황한 기색이 없습니다. 정말 스무스하게 킬까지 만들어냈었고 이러면 미드 진입이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라키아 선수가 점프하는 거 혹시 오퍼로 대기하고 있다 잡을 생각인가요? 일단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하이퍼리얼이 먼저 미드 쪽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역시 RS 총수 총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다 긁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A사이트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아 S가 기다리고 있었죠? 저 안 보인 거 아닌가요? 와 하지만 둘 다 잡혔습니다. 오! 어, 발사? 교환이 계속 나고 있는데 오픈 떨어뜨렸습니다. 스파이크까지 다운. 하이퍼리얼 혼자. 자 근데 메르팀도 할만하거든요. 오맨이 일단 피가 없고 소바는 살상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은 20초 남아있습니다. 할만하거든요? 어긋나요 어긋나요 어긋나요. 와! 그렇죠. 먹고 시간 10초 문 내리고 설치는 되는 시간인데 네. 자 돌아옵니다. 그렇죠. 제타 지금 풀이거든요? 언더헤븐. 자 그리고 연막도 있거든요? 8발 설마 안쪽으로 쏙? 자 일단은 정찰용 화살 먼저 쓰고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 안 지키면 언더헤븐이나 헤븐 봤어요! 봤어요! 제타! 볼 거거든요! 야 이거는 선택을 진짜 잘했던 게 아예 와인방 자체를 배제시켰어요 그냥. 네! 네. 오퍼 챙기고 그리고 설치 위치 보니까 이건 와인방일 수가 없다. 그렇죠. 네, 어? 이 앞에 설치가 아니면은 와인방이 무조건 아닐텐데? 바로 언더헤븐. 그렇습니다. 센스 좋았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였죠. 자 그리고 제타가 오퍼예요. 어 이거? 자 이러면은 빠져서? 네 뺄 수밖에 없죠. 자, 들어갑니다 인파. 마구 들어옵니다. 마구 들어와. 네 선두에서 들어가는데 선두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 해리가 라키아 끊어냈습니다. 불길로 맞고 제타 대기 중. 아레스? 대기 중! 아레스! 아 근데 이미 징크스가 야 이미 진짜 깔끔하게 챙겨 다 챙겼어. 2킬 부활도 있어요. 3킬? 와 징크스 오퍼 정말 흐느적 흐느적? 기다려라. 영양가 있게 쓰네요. 아직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살리고 그쵸. 예,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어요. 동안이든지요 이거는. 그래도 그 사이에 장전을 했고요. 설치한 척. 잠시만요. 뭐죠 이거 위에? 위에인가요? 야! 미치와 센스! 와! 와! 진짜 숨 막히게 하네요. 와!
야 진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일부러 상대 위치도 볼 겸 만약 어떻게든 한 명 두 명을 잘라줘야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A쪽으로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히려 B쪽에 준바 이거 페이크 잠시만요. 위치가 야 페이크가 그래도 좋았어요. 인파 징크스까지 어 뭐죠 이거? 잘못 던졌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내가 회복하는 것처럼 했지만 이미 풀핀 거 걸렸어요. 신경절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매치 포인트라서 쓸 수 있는 거 다 써주고 있어요. 자, 근데 오딘이거든요? 정찰용 화살을 쓴 뒤에 오딘으로 피망상? 와! 잘했습니다. 일단 어쩔 수 없다. 잘하셨다. 아, 이러면 뺄 수밖에 없었죠? 어, 자 그러면 여고딘! 여고딘! 네! 아, 죽었고요? 이거는요. 여기서 뭐, 마무리가 네, 되네요. 거의 그냥 세입자를 쫓아낸 수준이었어요. 재개발되니까 그냥 가라. 강제 철거하는 강제 철거 난 당했습니다. 자 그냥.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FA가 결승전에 진출하면서 노머스와의 매치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경기가 본선에서 이렇게